M프라임 이거 이 극값을 같이 전달했어요. 그러니까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점이 이제 2라는 점이 되겠죠. 그러면서 이 극값을 같이 않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F2'E 도 0이다라는 걸 건져냈네요. 그래서 이 fx라는 친구는 최고차의 계수가 3분의 2죠. 그러니까 3분의 2의 x-2의 3제곱이고 F2'E 가 0이고 F'E 가 0이니까 0수곱 플러스 여기는 k라 딱 쓰면 되겠네요. K의 값만 해결하면 되겠어요. 그럼 여기에서 3이라는 점에서의 점이 되는 거죠. 이게 3이. 접선이 2점을 지난다. 그래서 이걸 미분 때리게 되면 F'X는 미분 때리면 2X-2의 제곱이 나오겠죠.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. 2X-4 이렇게 나오겠죠. 0,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. 그래서 이게 지금 3, F3도 이 접선 위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Y에 F3은 여기 3을 집어넣으니까 600이 4니까 2가 나오겠죠. F3이 2다. 여기다 3을 집어 대입을 하시면 3을 집으면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2 플러스 K가 2다. 그래서 K의 값은 3분의 4다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 FX라는 친구는 3분의 2의 X-3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X축, Y축을 그렸을 때 자,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을 집어넣으면 F0의 값이 0, Y절편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3분의 4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.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곡선이 나오겠어요. 2라는 점에서 2개고 얘가 2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내릴 수 있죠. 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3이라는 점에서 이 접선을 내려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x는 equal t죠. 그러니까 0부터 이거 여기가 3인데 0부터 3까지 사이에서 x는 equal t를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 길이 PQ의 길이는 곡선에서 그러니까 3분의 2 t-2의 3제곱 플러스 3분의 4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어요. 그러면 이 PQ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PQ의 길이는 3분의 2의 t-2의 3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바꾸면 t-2가 나오겠죠.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. t-1을 대문자 x라 놓으면 x의 범위는 t가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거에 이 식에 대한 극대값을 보는 거죠. 지금 그럼 극대값 y는 3분의 2 대문자 x의 3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4인데 이걸 미분 때리면 이건 2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 되겠죠.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. 0부터 3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극대값이 되는 거죠. 여기다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2가 되면서 3분의 8이 극대값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.